프로 하는 사람이 창이랑 어. 그리고 또 한 명 이동욱 형 있어요. 동욱 형. 한테 얘기를 좀 해요. 많이 친해져서. 남희석 이동욱. 남희석 이동욱. 남희석이죠. 아. 왜냐면 그거는 희석 형도 많이 들어주지. 네. 잘 알죠. 희석 형 했고 2014년인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제가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. 어. 근데 이 기쁨을 누구한테 가장 먼저 알릴까 하다가 그래도 희석 형한테 알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제가 알리고 싶었어요. 제가. 그래서 이제 전화했어. 대기실에서 전화했는데 우는 거예요. 희석이가. 아 진짜. 어. 깜짝 놀란 거야 거기서. 여보세요 형님인가. 어 세호야. 야 세호야. 근데 갑자기 아, 형이 이제 상 받게 하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. 어 형 아니라고. 근데 아니야 아니야. 근데 진짜 고맙다 형. 야 세호야. 막 근데 너무 진짜 기분이 좋다 해서 그날 그 술자리에서 골든벨을 울리셨대요. 네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네.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이 전해지네 우리도. 그때부터 또 느낀 게 희석이 형한테는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더 잘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 또 진짜 사람이 살면서 진짜 내가 아닌 남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네. 사람이 있는 게 되게 힘들어. 그때 정말 진심이 와닿았어요 그냥. 지금 가장 원하는 건 뭐야? 네가 인생에 있어서 지금. 뭐 지금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예전에 제가 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적이 많았거든요. 어허. 그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아 그렇다면은 이게 나란 사람은 그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건네주는 그런 역할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. 네. 네, 근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게 같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기회였는데 그날의 주인공은 그 다른 사람인 거예요. 누군가. 네, 그 누군가가. 어. 제 입장에선 아, 나란 사람의 인생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돋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내가 잘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과연 나를 바라봐주는 분들의 시선에 조세호는 그래도 참 잘하고 있어요인지 아니면 어떤 느낌인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.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방송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아, 열심히 하고 있는 그리고 얘가 요즘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. 아. 정말 내가 봤던 거 이상으로 참 괜찮아. 아. 그래서 겉멋있거나 뭐 이러면 어떨까 좀 걱정했어. 그런 것도 없고 해가지고